이제 미케비치 거리에요. 예, 호텔들 있는 거리. 이렇게 좀 얇은 호텔들이 많아요. 새로 생긴 호텔들은. 또 이런 분위기입니다. 그래서 깨끗하고 좋아요. 예. 여기가 이제 신시가지 개념이라 도로도 넓고 비치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또 계속 호텔들이 워낙 비치가 기니까 계속 옆으로 이렇게 쳐 나가는 것 같아요. 5성급하고 큰 호텔들은 잘 안 보여요. 저 앞쪽에 있는 것 같아요. 새로 지은 호텔들은 이렇게 10만원대 이하 호텔들 요래요. 3천장이요. 여기가 이제 제가 묵었던 호텔이에요. 가격대는 9만원대 1박에. 뭐 짐도 있고 수영장도 있어요. 옆에 있는 호텔 보이시죠? 측면은 이 호텔이 마음에 들어요. 예. 이런 식이에요. 측면을 이렇게 넓게 하고 앞면을 이렇게 좁게, 이런 식의 호텔입니다. 옆으로 쭉 호텔 거리고 식당들은 뒤쪽에 있어요. 이렇게 호텔 로비를 가보시죠. 괜찮습니다. 뭐 3박 4일 짧게 지내시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정문의 모습이고요. 오늘은 여기가 리셉션이에요. 저희는 커피숍이고 이렇습니다. 그리고 식당은 3층이에요. 3층 아침인데요. 예, 아침 되게 맛있어요. 예. 그래서, 예, 여기도 아침도 일찍 드시는 것 같아요. 예, 여기가 이제 면이랑 달걀 해줄 때. 예. 전체 모습이래요. 아, 여기도 면국도 맛있어요. 몰랐는데 베트남 음식이 맛있어요. 은근히. 여기는 이제 뭐 밥이랑 고기류고요. 여기는 이제 주스. 네 가지요. 아. 특히 이거, 와, 진짜 맛있어요. 쌀로 된 건데. 아, 빵도 맛있어요. 그렇게 과하지 않은데 맛있습니다. 저 이제 3일째인데, 아침 기다려줘요. 햄이고요. 아, 과일. 패션프루트랑, 람부탄인가? 아, 그리고 파파야, 수박이랑, 아, 김밥. 주요 한 것만 찍어주세요. 이것도 샐러드, 요거랑, 아, 이거 진짜 맛있어. 뭐, 딴 것도 없어요. 샐러드, 야채도 적절히 잘 먹어요. 앉는 데인데요. 아, 저, 아침에 햇볕이 너무 강해서, 예. 요쪽에, 안쪽에 앉는 게 좀 좋습니다. 예. 나중에 좀 오래 앉아 있다 보면, 10분 넘게 있다 보면, 아, 너무 햇볕이 강해요. 요 케이크, 아, 뭐라 해야 되나, 요거 되게 맛있고요. 샐러드도 맛있어요. 이 친구도 샐러드도 많이 하잖아. 네. 아, 이거 찹쌀 밥도 맛있고 음료수도, 과일 음료수도 좋고요. 네. 제가 보통 세 판 뛰어요. 네. 세 판 뛰면 세 판마다 다 음식이 틀립니다. 네. 그렇게 크고 화려하지 않지만, 아, 되게 내용 있게 되어 있어요. 이 아침이 계신 분들이요. 서비스도 되게 좋아요. 친절하고.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인데, 웬만한 그 동남아 국가보다는 일하는 사람들 자세가 되게 자본주의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. 호텔에서 주는 면은요, 아, 국물이 해장 뭐 딱 좋은, 네, 그런 느낌이에요. 이 벨레 호텔 오시면 이 국수를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아, 맛있어요. 7시 한 10분밖에 안 됐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. 네. 이제 되게 음식을 다 즐기고 계십니다. 이렇게는 무섭기도 해요. 이렇게 해서 위에는 카페네, 식당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. 밤에야 좋을 것 같아요. 스카이라든지 밤에 오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뭐 시간이 되면 알겠습니다. 3박 4일 너무 짧아요. 네. 너무 짧습니다. 다낭 또 시내 모습. 아, 밤에 뭐 아니야.
시간으로 5시 이제 5시 이제 됐어. 스테크피디오 여기가 리빙룸이고요. 여기가 이제 화장실 괜찮아요. 그리고 방이 따로 있어요. 지저분한데 이런 모습. 근데 TV가 없어요. TV가 없어서 뭐 해먹을 수 있게 해놨어요. 저희는 뭐 해먹으려고. 가족분들 오면 좋을 것 같아요.